할게요. 1절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렇게 볼펜도 꺼내시는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자, 준비. 바람이 높습니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인가 말을 못했죠. 이렇게 또 보내네요. 눈앞이 희미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자, 네. 이렇게 한번 1절 들어보셨습니다. 노래 어때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워낙 노래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 노래는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 이렇게 쌀쌀할 때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노래입니다. 특히나 또 가을, 겨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자, 체이 씨의 노래입니다. 첫 소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또 붑니다. 자, 이 소절 볼게요. 그리고 바람이 또 붑니다 할 때 여기 박자는요 하나 시작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하나 시작 아니죠?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하나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바람이 또 붑니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죠? 잘하셨는데, 자, 액센트가 어디 있냐면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쵸? 바람이 또 붑니다.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니다, 니다. 그렇죠. 올라가야죠. 바람이 또 붑니다.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니. 니다가 이상하네. 왠지 이상하네. 바람이 또 붑니다. 자, 우리가 고개를 내렸다가 올라와야 돼요. 아셨죠?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이 또 떠나네요. 올라가는 거죠. 시작. 사랑이 또 떠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시작. 바람이 또 붑니다. 하나 둘. 사랑이 또 떠나네요. 그렇죠.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멜로디 기다리면서 하시면서 자, 준비 하나 시작.
사람이 또 풉니다. 하나 둘. 사랑이 또 떠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시작. 올라가죠.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자, 보지 못할까봐. 시작. 보지 못할까봐. 다시는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한 번 더.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그렇죠. 다음 보시면 안녕히 난 말을 못했죠. 시작. 안녕히 난 말을 못했죠. 여러분들만. 시작. 안녕히 난 말을 못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잘하셨어요. 자, 자, 위로 띄우는 거예요. 하나,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하나, 안녕히 나 말을 못했죠.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 하나,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하나, 둘. 안녕히 나 말을 못했죠.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준비. 하나, 시작. 다시는 보지 못할까. 하나, 둘, 셋. 안녕히 난 말을 못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또 보내네요. 자, 여기 보면 바람이 또 풉니다와 같은 멜로디라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같이 멜로디는 잘 익혔어요 지금요. 자, A파트의 멜로디는 지금 다 익혔기 때문에 요거는 가사만 바뀐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는 같이 불러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갑시다. 자, 준비. 자, 리듬은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타줘야죠. 에이. 이렇게 또 보내네요. 눈앞이 희미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나, 둘.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자, 준비. 리듬 타야죠. 하나, 시작. 이렇게 송강호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자, 이제 B파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보고 푸면 어떡하나요? 좀 올라갑니다.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막 담아서 걸어야 되는데 보고 푸면 어떡안 되죠? 그렇죠. 그리운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되니까 보고 푸면 어떡하나요. 아주 소리를 세게 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래시면서 높은 음이지만 달래시면서 불러야 돼요. 보고 푸면 어떡하나요. 시작. 보고 푸면 어떡하나요. 보고파요? 보고파. 보고파. 네. 아, 보고파요. 이렇게 부르면 보고 싶은 분들 뭐 안 와. 그죠? 자, 우리가 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볼게요. 멜로디 볼게요. 따다다단 따단 따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다단이에요. 보고 풀면 어떡하나요. 시작. 보고 풀면
돼요. 나요 나요 시작.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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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보고 풀면 어떡하나요 시작. 소절도 같은 방식입니다.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내려온 거죠. 아까는 올라갔지만 음이 좀 내려왔다 생각하시면서 눈물 자 다시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시작.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한 번 더 시작.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 좀 더 아까 같은 거죠. 지금은 참으렵니다. 아까와 같은 거죠. 보고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사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부르면 되겠죠. 자 시작. 지금은 참으렵니다. 한 번 더 시작. 지금은 참으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보고픈 올라가죠.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를 길게 미는 거예요. 시작. 보고픈 날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진짜 보고픈 사람도 다 떠나겠네. 자 보고픈 올라가야 되죠. 자 지금은 참으렵니다 하고 떨어졌죠. 다자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보고픈 보고픈 시작.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한 번 더 시작.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잘하셨어요. 자 준비 하나 시작.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하나 둘.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하나 둘. 지금은 참으렵니다. 자 배 힘주고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 시작.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쉬고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하나 둘. 지금은 참으렵니다. 하나 둘.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하실 것 같아요. 자 준비 하나 시작. 그렇죠. 쉬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호! 해보세요. 시작! 호! 자, 호! 할 때 여러분들 자 우리 오른손을 여기다 대시고 자 왼손으로 호! 해보세요. 시작! 호!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 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호! 그렇죠. 여기서 뜨거운 눈물 배에 힘 줘야 돼. 시작! 뜨거운 눈물 그렇죠. 흘러내 시작. 흘러내려요. 그렇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네, 내려요도 볼게요. 여기 볼게요.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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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려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미치도록 보고픈 걸요. 시작. 미치도록 보고픈 거.
싶어요. 보고픈 이거 같은 것 같아요. 자, 뜨거운 거가 다른 거죠. 자, 미치또 미치또 도자를 우리가 또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보고픈 걸요. 시작. 미치도록 보고픈 걸요. 그렇죠. 다음 보시면 어느 순간 또. 시작. 어느 순간 또. 그렇죠. 이 또에서도요 음을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 또 하는 이런 또 여운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 또. 그렇죠. 이렇게 내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또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라는 여운을 남겨줘야 돼요. 어느 순간 또. 그렇죠. 바람이 풉니다. 시작. 바람이 풉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지금. 준비. 뜨거운 눈물 시작.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록 보고픈 걸요. 하나 둘.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 좀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부르나 잘 보세요. 정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대 정말 끊었죠. 그쵸? 여기 끊어야 돼요. 아셨죠?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대 정말 시작.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시작.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시작.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요걸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시작.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불러올게요. 아주 좋습니다. 준비. 자, 어느 순간 하나 시작.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시작.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 자, 여러분들만 한번 불러볼게요. 자, 준비. 시작.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배워보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네 번째 줄 끝으로 갑니다. 자, 준비. 하나, 시작.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 천천히 저 리듬을 타야죠.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나를 마를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 미치도 어느 순간
싶어요. 자, 천천히. 그대 정말 사랑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게 꽤 오래된 노래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채희 씨의 바람의 전. 지금 열심히 한번 배워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우리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원곡자의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이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원곡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희 씨의 바람의 소원 불러봅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1절 들어보시고 2절은 여러분들이 불러볼게요. 자, 준비. 항상 이게 우리가 리듬을 계속 타줘야 돼요, 이번에는. 자. 채희 씨도 액센트를 어디에 넣어놓으세요? 헤이! 바람이 또 봅니다. 자, 이렇게 리듬을 타죠. 사람이 또 떠나네요. 자, 높은 음이시면 보세요. 다시는 달래죠? 오지 못할까봐. 하나, 둘. 안녕이란 말을 못했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또 보내네요. 하나, 둘. 눈앞이 희미하네요. 쉬고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나, 둘.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자, 이것도 배워줘야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네. 못해도 잘하겠다. 잘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아유 여러분들 자 2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 자 리듬 타고